그 강판의 두께는, 여러분 여기 계좌 철심의 두께는요, 두께는 한 0.8에서 한 1.6mm거든요. 근데 전기차 철심의 두께는 어때요? 자, 계좌 철심 두께보다 더 얇죠. 제가 강판의 두께는 얇을수록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두께, 전기차 철심 두께. 그래서 강판을 여러분들 얇게 이제 성층했죠. 성층해가지고 이제 코일을 감는데, 그때 이제 코일을 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홈을 파야 됩니다. 홈. 자, 홈. 자, 그 홈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철심 안쪽에 홈이. 그홈 안에다 코일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감는 건데, 그때 그 전기자의 코일을 이제 감을 때, 자, 어떻게 코일을 감는 건지 또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가 할 겁니다. 그때 그이 홈을 갖다가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 홈을. 여러분들 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바로 슬롯이라고 그래요. 슬롯. 뭐라고요? 슬롯.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발전기 전동기는 그 계좌든 전기다든 코일을 감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슬롯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슬롯 안에다가 여러분 이제 코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 코일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감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때 코일을 감을 때자이 코일을 어떻게 감는지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 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아 가지고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전기자하고 같은 축이에요. 여기 같은 축에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요. 정류자가 있어요. 정류자. 근데 그 정류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자 조각조각 이렇게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정류자를 이렇게 좀 펼쳐서 그리면 이렇게요. 이렇게. 좀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과 편이 여러분 절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절연. 그때 이 절연물 물질이 뭐냐면 여러분 운무입니다. 운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편과 편 사이는 자, 뭘로 절연되어 있다? 운무로 절연되어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제 뭐 나온 적이 없지만은 혹시 또 모르니까 또 그렇게 또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때 여기 이제 자, 이 전기자 코일을요. 코일을 여기 편에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자, 코일 한 개씩 여기 편에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때 여기 코일을 여기 편에 이제 어떻게 물리는지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렇게 편에 이제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를 부착하냐면 바로 자, 브러쉬가 이제 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뭐라고요? 브러쉬. 예,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 계좌 코일에, 자, 계좌 코일에, 자, 전류가 흐르면, 자, 당연히 계좌에서 뭐가 나와요? 자, 좌속이 나오죠, 이제. 자꾸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좌속이 나오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좌에서, 자, 지금 좌속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전기자, 자, 코일 한 개를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것이요. 여기 전기자 코일 한 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코일이 이제, 자, 몇 개라고요? 한 개. 한 개인데, 자, 여기하고 여기. 자, 여기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 이름을요. 자, 코일 변이라고 그래요. 자, 이 코일 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도체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이제 코일. 자, 여기는 코일 단이라고 그래요. 단.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내가 실제 지금 여러분 직류기를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 계좌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요. 여기를 극호라고 그래요. 극호. 또는 자극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극호하고, 여기 코일 변, 여기 코일 변, 여러분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아, 길이가요. 예. 그래서 이 코일 변하고, 여기 극호하고 길이는 같다. 알아두시는데, 자, 그때 이제 봐봐요. 자. 제가 좀 하나만 이제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요. 바로 이제 정류자입니다. 여기가 정류자.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브러쉬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브러쉬.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또 그림을 또 다시 제가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자, 제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까요. 자, 여기 지우개가요. 자, 이게 코일, 자, 이게 코일 한 개라고 봐요. 자, 그러면, 자, 여기하고 여기가,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코일 변이라고 봐요. 여기 이제 코일 변이다.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까지가 전체 코일 편이다 라고 해봐야 할게요. 여기까지가. 예, 그리고 여기는 코일 단위고요. 자, 그러면 자, 내 손가락에 봐봐요. 자, 내 손가락에 자석이라고 봐요. 자, 자석이다. 자, 지금 계좌에서 자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전기자 코일이 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전기자가 돈다 이거예요. 자, 전기자가 돌 때, 자, 이 코일 편, 이 부분이, 자, 계좌에서 나오는 자석을 끊게 됩니다. 자, 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계좌 코일에, 자, 전류가 흐르면, 자, 계좌에서 여러분 자석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계좌에서 자석이, 자, 나오는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여기 빨간 코일 편이요. 자, 코일 편이, 자, 여러분 여기 쉽게, 자, 이 분필이라고 봐요. 분필이다. 자, 내 손가락이 자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코일이, 자, 이렇게 돈다 이거죠. 그럼 돌면 이 코일 편이 자석을 끊죠. 이해되셨죠? 그때, 자, 이, 자, 전기자 코일 편이 자석을 끊을 때, 그때 이 코일에 바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 발생된 전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자,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이 전기자 코일 편이 자, 자석을 끊을 때 그때 이 코일에 바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때 그 발생된 이제 기전력을 뭐라고 하냐면 기전력이 6이 됐다. 또는 유도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전기자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을 그래서 유기 기전력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기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계좌에서 여러분 자석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면 계좌에서 자석이 나오고 있고, 자, 전기자 도체가. 자, 도체가 여러분 다른 말로 코일 변이죠, 지금. 같은 말입니다. 코일 변, 도체 같은 말이다라고 좀 알아두세요. 그때, 자, 이 전기자 코일 변이, 자, 전기자 또는 도체가, 자, 자석을 끊을 때, 그때 이 전기자 코일의 기전력이 6이 된다. 이게 바로 발전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인데. 발전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이따 또 발전기, 원리를 또,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때 그 전기자 도체가 자석을 끊을 때 그때 이 전기자 도체에 유기 되는 기전력은 교류입니다. 그왜 교류가 유기 되는지는 제가 이제 또 다음 강의에서도 이제 증명할 테니까요. 그때 그 유기된 기전력 교류를 그냥 끄집어내면 여러분 교류 발전기입니다.